현수머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북한에 있었을 때 알았어요? 주찬영 씨. 솔직히 안 이뻐요. 근데 노래 줌마 천열로 엄청 유명하거든요. 그리고 딱 볼 때 되게 막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이미지 그런 형인데 그냥 그걸로 유명했어요. 지금 현성월 그 공연하는 거 봤었거든요. 뭐 무대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뻤어요. 날씬하고 활동적으로 노래도 부르고. 김정은보다 나이 더 많은 것 같아. 훨씬 많아 보이는 나이가. 그죠? 원래 그 김정은이가요 스무 살 때부터 현성월이라는 여자를 좋아했대요. 근데 김정일이가 반대를 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대요.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이설주랑 만나면서 이설주는 정식 부인이고 이제 현성월은 그냥 지연녀. 뒷부인, 에 내연녀. 뒷부인? 뒷부인은 뭐야? 지금 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김정은과 양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위치와 직책과 그런 걸 보면서 바로 뒤쪽에 앉아 있다면 그냥. 공연단의 멤버로 앉아 있는 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뭔가 직책이 있으니까 앉지.